하나, 둘, 셋. 해봐. 제가. 네가 해줘. 이제. 하나, 둘, 셋. 그렇게 음성인식인가요, 이거? 음성인식 같소. 하란 대로 말 잘 듣는다. 씨. 고등학교 때 말 들을게. 순수해가지고. 순수 같은 사람. 내가 니네들의 정체를 아는데, 내가. 그때는 록스쌤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입에 침이라 바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고 쓰는 세차용품 센샤. 딜러가 돼 있다니, 나랑 같이 방송도 하다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소름 돋네. 소름 돋아? 난 오죽하겠니. 그 수천 명, 수천 명의 제자들이 지금 다 막 이렇게 여기저기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쵸. 가끔 밖에서 보면 알 수가 없어. 아유, 저번에 백화점 갔는데. 네. 애기 안고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라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네. 애기 안고 이렇게 한다. 어머, 쌤! 이러는 거야. 그치. 그럴 나이가 됐지. 야, 그렇겠네요. 애기 낳은 학부형들 있겠네요, 이제. 많지. 쌤은 언제? 시끄럽고요. 자, 방송이나 합시다. 이게 갑자기 기분을 확 잡히네. 아, 죄송해요. 진짜? 네. 너희도 고등학교, 니네도 고등학교 때 다 폭로해버린다. 죄송해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차는, 이 차량 이름이 뭔가요? 투아렉입니다. 투아렉. 투아렉 이 차, 요즘에 좀 핫하지? 그쵸, 저희, 그쵸, 폭스바겐에서 나름 고가의 SUV라서. 고가의 SUV. 이 가격이, 좀 더 가격은 조금 있다가, 아니다. 지금 한 김에,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프레스티지 모델이죠? 네. 라인 3개가 있는데, 맨 밑에가 아까 말했었던 뭐였지? 프리미엄. 프리미엄 있고, 요게 프레스티지고, 요 위에 알라인? 네. 알라인이라는 거 하나 더 있고. 알라인. 아, 그것도 보고 싶었는데, 전시장에 있었는데 나갔어? 네. 그거는 막 옵션이 엄청 빠방한가? 거의 저희 이제 8기풍 나오기 전에서는 이제 제일 옵션이라서. 그러면 얘는 지금 옵션이 아까 소개했었던 제일 밑에 라인? 네. 프리미엄 라인하고 옵션이 뭐가 달라? 이제 실내로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17가지 되는데. 큰 것만, 굵직굵직한 거 한 세 가지만. 일단은 뭐 내부 이 트림 색상이 다르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앞좌석에 통풍 시트. 아, 걔는 통풍이 없고. 네네. 얘는 통풍이 있고. 네. 중간 모델 요거는 프레스티지는. 네. 그다음에 여기 HUD 있고. 네, 앞에 맞아요. 눈에 딱 보이네. 네, HUD가 네, 눈에. 있어요. HUD 있고 걔는 HUD가 없어요. 없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살짝 몰아보니까 무지하게 보들보들한데 에어 서스펜션이 얘는 들어가 있고. 네. 쟤는 안 들어가 있고. 네. 엔진 마력 이런 건 다 동일하고. 네,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래 겉모습이 약간 좀 다르고 얘가 크롬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네. 그 정도. 크게 뭐 길거리에서는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요거랑 밑에 트림하고 지금 가격이 얼마야? 제일 밑에 게 얼마예요? 8,890만원이고요. 요거는? 이게 9,690만원. 오. 맨 위에 알라인은 1억 넘네, 그러면? 네, 1억 90. 1억 90? 네. 그럼 요게 지금 9,000? 9,690. 690. 9,690만원. 네. 9,690만원과 앞에 있는 게 8,800이면 한 지금 저 600이면 한 8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네? 네, 그쵸.
800만원에 에어 서스펜션, HUD, 통풍 시트, 기타를 한다면 사실 요걸 사야겠네. 그쵸. 이거 오시는, 매장에 오는 사람들. 네. 소비자분들이 요거 대부분 많이 선택하지. 그쵸. 프리스티지를 많이 보죠. 많이 보지. 그럴 것 같아. 그러셔야 될 것 같아. 알라인은 뭐가 있어? 겉모습 조금 다른 거는 알겠어. 네. 약간 크롬 없이 이제 블랙으로 탁탁 돼 있고 휠 좀 다르고 알겠는데. 네. 안에는 뭐가 더 있어? 알라인은? 일단은 저희가 360도 에어 리어뷰 카메라가 있는데. 아, 위에? 네. 얘는 그냥 후방 카메라만 있구나. 그쵸. 아. 근데 그게 또 3D로 나와요. 아, 그래? 네. 360도 카메라가 3D로 나와서. 3D로 나오는 360도 카메라 있고. 또 뭐 있지? 패들 시프트 들어가고. 패들 시프트가 그러네. 얘 없네. 네. 얘 이거 수동. 아, 수동은 있는데. 네, 패들은 없네. 그 정도 큰 거는. 네. 휠이 이제 21인치로 1인치 커지고. 1인치 커지고. 사실 요 차 크기에는 20인치 요 휠이 훨씬 뭐랄까? 푹신푹신하고 좋아. 21인치까지 가면 희한하게 그 1인치 차인데 희한하게 승차감이 차이가 많이 난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은 좀 예외야. 그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으면 휠 크기랑 크게 상관없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GV80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덜덜덜덜 거리는 게 밑에서 느껴져 버리니까. 근데 휠이 하나 작은 거는 좀 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 차이가 좀 크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디젤이잖아요. 디젤이죠. 이게 몇 마력입니까? 지금 286마력입니다. 그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0 몇 토크 되겠죠, 그러면? 그쵸. 그죠? 네. 막 시원시원하게 쫙 뻗어나가고 막 이런 느낌 없는데 그래도 토크가 딱딱 밀어주는 느낌이 많이 나네. 6기통 디젤을 쌤이 많이 탔잖냐. 아. 되게 오래 탔잖냐. 지금 5년 반째 지금도 6기통 디젤 타고 있고. 6기통 디젤의 맛은 전에 벤츠 지금은 BM 6기통 타고 있거든. 네. 근데 지금 얘네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에 있는 얘네들. 네. TDI 엔진의 그 디젤 그 맛은 걔네들하고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벤츠는 부들부들해. 근데 치고 나갈 때는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야. 훅발이 좀 있어. 그러니까 초반에 확 하고 안 나가니까 이거 뭐 나가는 건가? 계기판 보면 뭐야 벌써 120이야 뭐 이래버리는 게 벤츠고 일단 조용해 6기통은 벤츠는. 그래서 벤츠의 그 디젤의 느낌은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정숙하면서 훗발이 조금 있고 BMW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확 딱 봐도 나 BMW야 이러면서 확 치고 나가는 게 있고 걔네들은 아마 이제 RPM을 쓰는 그 구간을 앞에다가 좀 몰아놔가지고 초반에 반응이 빠릿빠릿해. 얘는 그 중간 어딘가에 조금 있어. 근데 벤츠에 가깝냐 BM에 가깝냐로 물어본다면 얘네는 벤츠에 좀 더 가까운. 그 중간 어딘데 벤츠 조금 더 가까운. 약간 좀 더 정숙하고 BM보다는 BM보다는 그 진동이나 느낌이 좀 덜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또 중간 정도부터 중고속에서 치고 나가는 맛이 조금 있고.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복합 연비는 10.3km인데. 그래. 그럼 그냥 타고 다니면은 10km 정도 나와. 10에서 11. 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포메틱 같은 사륜, 뭐 엑스드라이브 이런 사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랑 안 있는 거랑 한 1에서 2 정도 차이 나는데 그렇게 큰 차이 없고. 6기통 디젤은 아무리 열심히 연비 운전하고 다녀도 막 13, 14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오지는 않아. 절대. 정말 막 바깥에 힘을 주지 않는 한은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출고한 고객들 많아? 지금 처음에는 좀 초기 물량이 많이 안 들어와서 네, 저희 전시장에서는 한 4대 정도? 사람들 이거 시승해보고 막 그러잖아. 일반 네네. 소비자분들 와서 시승해보시지. 네. 시승해보시면 차가 어떻다고 얘기하셔? 일단은 그냥 이제 겉보기로 봤을 때보다는 타고 나서 훨씬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독일 차의 특징, 그치? 네네. 그쵸.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뭐 잘 달리고 뭐 잘 쓰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막 GV80은 막 겉에 포스가 어마어마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벤츠는 별마크 딱 붙어 있으니까 그냥 고급스러운. 그럼 밖에서부터 압도가 되고, BMW는 잘 달리게 생겼고, 근데 폭스바겐 보면, 그래. 폭스바겐 독일차. 끝이야.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아주 큰 특징 없는데, 몰아보면 기본기가 엄청 탄탄하지. 맞아요. 기본기가 탄탄한 걸 만드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폭스바겐은 골프를 몰아보면 알아. 이거 큰 골프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는 거죠. 아. 기본기가. 특히 요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응답성. 그게 독일차답게 약간 좀 빠릿빠릿하니까. 서울의, 강변 국로를 살짝 좀 달려가고 있는데, 아, 치고 나가는 맛이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역시 독일차스럽다라는 말이 100%로 몸에 와 닿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100%로. 막 X5 정도는 아니야. 걔 X5랑 X6는 괴물이야, 걔네는. 어떻게 이렇게 차를 스포티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얘는 다방면에서 팔방 미인이야. 걔는 완전히 스포츠 드라이빙에 특화되어져 있는 차라면, 얘는 다방면에서 팔방 미인. 그러면서, 확 튀지 않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네? 얘기 좀 해봐. 씨, 나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떠들더만. 얘기하더니 얼음 됐어. 왜 카메라 많아서 그래? 카메라 이렇게 많을 줄 몰랐지. 네. 약간 카메라 울렁증 있어가지고. 카메라 울렁증? 카메라 앞에 많이 서보셨나 보네. 이게 방송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네. 막 할 수 있고 막 나한테 이런 저런 얘기 딱 하는데, 여기에 딱 들어오면 다 그렇게 돼. 뭔가 앞에서 나를 비추고 있는 것들이 막 많아지니까,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되면은 어떡하지, 큰일 나나. 나 틀리면은 막 앞을 달리지 않을까 걱정 마. 어차피 앞으로 달려. 네가 뭘 해도 달려. 앞을 걱정 마.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다 그러고,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다 그래. 그럼 괜찮은 거야. 놓치고 오지 말고 얘기해. 알겠지? 네, 아는 것처럼 얘기해. 폭스바겐이, 그 사태 이후로 되게 힘들었잖아. 그쵸. 너 폭스바겐 보니까 2014년 정도에 들어왔지. 네. 기억나. 기억이 맞다고.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났었지. 그쵸. 네. 그리고 지금까지 차가 제대로 잘 안 나왔단 말이야. 그치? 지금 폭스바겐에 있는 라인들이 아테온 있고, 투아렉 요거 있고, 그 다음에 티구안 있고, 네. 골프 저거 팔고 있니? 아니, 골프는 아직 팔고 있진 않아요. 그치. 네. 아직 뭐 팔지, 저거. 네. 그치? 아마 올해 말이나. 올해 말에 나온대? 이 골프 얘가 진짜 짱인데, 얘가. 아예 이제 또 풀체인지 돼서 8세대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두려울 생각을 하면 좀 시간은 걸리겠네. 올해 안에는 안 되겠네. 네, 한 내년. 네. 골프는 그때쯤일 것 같아? 네. 아하, 그래? 그럼 또 뭐 들어온다고? 제타? 제타 들어와요. 제타 들어오고, 제타도 후반기 때 들어올 예정이고, 아테온도 지금 19년식은 다 팔아서, 20년식이 한 4월쯤? 아, 4월쯤에 들어와? 네. 중간이 좀 많이 비네. 1, 2, 3, 4월. 그쵸. 아테온도 진짜 기본기 탄탄하고 좋은데. 그쵸. 폭스바겐은 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폭스바겐 차는 약간 저도 좀 이제 중간 같은 느낌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참 고전해 지금. 중간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많아. 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 그거잖아. 아예 그냥 저가로 이코노미 한 거 아니면 개 럭셔리. 맞아요. 둘 중에 하나만 찾아. 네. 애중간한 거 싫어해. 맞아요. 싫어한다기보다 애중간하니까. 이거 할 거면 그냥 싸게 이걸 하던가, 아니면 이거 돈 보태서 저거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는 그 포지션이 지금. 네. 아까 지금 수입차, 럭셔리 여기서 말하는 수입차는 우리가 수입, 외제차라 그러잖아. 수입차, 외제차한다는 건. 네. 우리가 외제차 그러면 되게 외제? 외제? 그럼 되게 좋아 보이잖아. 비싸 보이고.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산차, 외제차에 얘는 중간 정도 포지션이 어떻게 있어. 맞아요. 차는 진짜 이 좋은데. 당연하겠지. 여기서 시작해서 이 차대를 가지고 카이엔도 나오고 Q7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우디 계열도 다 나오고 네. 이걸 가지고 완전 초 럭셔리 차도 만들잖아.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차도 나오고 벤테이가도 이거랑 같은 거였나 차대가? 아예 모르겠다. 자 어쨌든 뭐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이제 완전 초 럭셔리도 다 여기를 베이스부터 시작해갖고 나오고 하는 그 아주 그냥 알짜배기의 코어한 그게 다 묻어있는 차들이 폭스바겐인데 약간 중간에 약간 애매한 포지션 같은 느낌? 그쵸. 그게 대신 타본 분들은 또 그러니까, 알고 타시는 분들도 맞아. 많아서 타보면 다 놀래지. 네. 진짜 타보면 놀래는 차야. 야, 껍데기만 폭스바겐이지?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우디랑 뭐, 우리 흔히 말해서 벤틀리까지 다. 그지 않아? 그쵸. 그런 차량들까지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걔네랑 솔직히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별반 다를 게 없어. 그쵸. 아주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이 엔진 다 쓰는 거란 말이야, 이거.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기본기에 탄탄하게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산차에서 올라가면은 외제차로 갈 거야 확 하고 벤츠 막 BMW 아우디 촥 하고 올라가려는 욕심만 없으면 정말 기본기에 충실을 하면서 사랑받는 차.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전할 수밖에 없어. 얘는 벤츠나 아우디 때문에 고전하는 게 아니야. 현대차 때문에 고전하는 거야. 맞아요. 폭스바겐은 현대차. 요번에도 티구안 갑자기 뭐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기 됐다고? 소렌토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치. 많고 나오고 나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네. 굉장히 계실 거야. 가격대가 많이 겹치지? 네. 근데 카 크기는 더 클 거 아니야 소렌토가. 그쵸. 그치. 근데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몰아보면 또 다르니까. 물론 소렌토가 아직 안 나와서 소렌토에 막 에어 서스펜션 달아가지고 막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어? 여기 지금 실내 딱 탔는데 와 진짜 실내 이거 엄청 크다.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일단 와 진짜 실내로 좀 예를 들어서 일단은 계기판 여기 부분은 화려하지는 않아. 커. 풀 디지털이야. 네. 근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크다 그랬거든. 이거 아까 지도 한번 틀어봐봐. 지도가 네 내비게이션 엄청 크잖아 내비가. 네 이거를 이제 여기 화면으로도 저희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네. 여기도 나오네. 네. 아 아우디 되게... 아우디 계열에서 R8 R8도 이게 돼. 네 맞아요. 맞아요. 물론 난 직수라서 아니 GLE가 끼어드는데. 껴주지 말걸 그랬나? 아씨 GLE가 어쨌든 자 끼십시오. 네.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네.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에서 이렇게 나오는. 오이 되게 커. 그럼 굳이 여기다가는 다른 걸 띄우고 이걸 보고선 해도 되겠네. 네 그러셔도 되고. 그러네. 이제 내비가 저희가 뭐 흔히 쓰는 뭐 다른 기존에 저희가 지니맵을 많이 썼는데 아. 이번에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만든 아. 자체적인 내비를 쓰다 보니까. 아 그래? 네. 와 별로겠네. 일단 처음 1세대. 아 미안해. 1세대. 네 1세대. 아 1세대 폭스바겐에서 만든 내비야? 어 알겠죠. 그렇죠. 근데 기존 투아렉 내비가 좀 더 불편했어요. 그거보단 낮았다? 네네네. 아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티맵을 씁니다. 아니 나는 아무리 좋은 맵이 있다 해도 그냥 이거에 익숙해서 난 내 차에서 티맵을 하고 아니 얘를 깔려는 게 아니야. 얘 어, 맞아요. 애플 카플레이 될 거 아니야. 어 되죠. 되지. 네. 그럼 얘가 여기 뜬단 말이야. 엄청 그죠. 크게. 솔직히 네. 말해서 독일 이제 와가지고 자기네 쓸 거다. 나도 솔직히 현대차 내비는 별로 많이 안 써봤는데 현대차 차도 그냥 이거 껴. 그쵸. 보기 편해서 그러기도 뭐. 하고 티맵이 실시간으로 뭐 이런 거 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티맵이 아 애플 카플레이가 또 되죠 그런 거니까. 그쵸. 그러네요. 애플 카플레이 되면 뭐 끝났죠. 여기다 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가격! 아. 가격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출시 가격이 이게 9,600이라며. 네. 9,600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할인 들어갈 거 아니야. 할인 들어가죠. 얼마 할인 들어가나요? 일단은 할인을 받으시면 8,900. 그러면은 1,8900? 네.
그만 한 10% 되는 건가? 10% 정도 지금 깎아준 건가? 대충 대략. 대략 한 10% 네. 정도가 8,900 정도의 얘를 네. 지금 가질 수 있는가? 네. 와, 플러스로 이제 네가 또 이제 그쵸. 럭스 소개, 럭스 TV 소개를 왔는데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주는 건 좀 빼고 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이건 매장, 어떤 폭스바겐 매장에 가면 8,900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네. 대박이네. 그럼 8,000대를 일단 다 내려오네. 그렇죠. 그럼 이거 밑에 그 프리스티지 밑에 프리미엄 네. 걔 모델은 7,000대로 내려가니? 7,900 네 생각하시면 되죠. 7,000대부터 시작하고 얘는 8,000대부터 시작할 수 있고 막 네. 알라인은 그러면 9,000대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9,300만 원 정도? 9,300. 네. 어 그러면 알라인을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내가 뭐 X5라든가 네. 이런 것을 고민했다가. 알라인은 1억이 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거보다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 경쟁되는 차들이 이렇게 되면은 경쟁에서 조금 비교 우위에 쓸 수 있는 건데 GV80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치? 그쵸. GV80도 근데 예약을 걸어두셨다가 1년 걸린다 그래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현대가 빨리빨리 차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너무 대기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GV80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 차가 나한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한번 와서 시승 내가 보기엔 폭스바겐은 시승만이 답이다. 네 그렇죠. 꼭 시승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네 제가 뭐 부산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리따운 건장한이라고 하자. 그렇지? 그쵸, 네. 건강하지? 현실을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건강하니까 부산까지도 이 차를 몰고 가서 시승해 드리고 네.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럭스 TV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좀 잘해 드려야 되죠. 소영아 알겠지? 네. 등도 좀 이렇게 두드려 드리고 네. 아버지 같으신 분들. 그래서 네, 네. 너 운동했잖아. 그치. 씨앗 호떡 하나만 사주시면. 씨앗 호떡 네. 하나에 넘어갑니까? 네네. 네, 이제 갑니다. 넘어갑니다. 네. 갑니다. 가가지고 딱 해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왔네요. 그만 끝나지? 또 긴장해서 죽으려고. 아, 근데 되게 유익한 정보 네. 많았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일반 오너들 말고. 네. 허심탄회하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폭스바겐 다른 차들 있으면은 많이 같이 하면 좋겠네. 네. 그렇지. 앞으로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차량들 있으면 네. 이 친구랑 같이 바로 달려와서 아니 출시 때부터 출시 행사 이런 거 네. 그런 거 불러. 좋죠. 가갖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 차 특징이 어떻고 이런 거 하고 나 러스티 보고 왔습니다 하면은 씨앗 호떡 하나에 홀랑 넘어가서 잘 해드리고 하면 된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근데 제가 투어링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기능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화면이 크잖아요. 화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영화? 네. USB에 영상을 넣어서. 아, 이 큰 화면으로 네. 아무래도 화면이 크니까 영화 보기에 그쵸. 적합하다? 네. 오, 그래? 네, 자동차 극장은 안 가시고 자동차 극장 기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네. 화면 크기 진짜 큽니다, 이거. 감사합니다.